아크레이드의 작은 루터 교회를 방문하려고 왔는데 공사 중이라 못 들어갑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다음으로 큰 도시인 아쿠레이리라는 도시입니다. 평화롭게 보여요. 여기도 항구 도시인데 아까 운전을 하면서 정차를 했는데 신호등이 자세히 보니까 하트 모양의 신호등이에요. 동네가 한적합니다. 갖고 싶어하는 거, 퍼핀. 지금 퍼핀 인형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오토가만 15,000원. 아, 추워서 지금 모자도 하나. 이게 이쁘긴 한데 6만 원이네 이게. 아웃도어 요리 상점들이 많아요, 여기는. 이거는 60만 원 정도. 근데, 한여름에도 입어야 될 것 같은 날씨예요. 여기가 이제 레이카비키만, 이제 이 도, 아쿠레이리는 여기. 저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걷어요. 아, 이거 캐릭터가 이뻐서 갖고 싶은데 컵 하나에 2만 원씩 하네. 풀 같은 건데 이거는 10만 원. 인형 앞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사진을 찍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의류 브랜드인데 아이스웨어라는 브랜드를 도시마다 많이 풉니다.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프롤라바스타라는 브랜드예요. 보니까 아이스크림이나 뭐 음식 같은 거 파는데 아이스크림이 뭐 아주 비싸진 않네요. 뭐 4,000원, 5,000원 정도 하고. 여기는 지도상 문화센터로 나오는데 뭐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 같아요.